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사주와 성명,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이야기, 어떤 관계가 있나,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장명을 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갖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름대로 산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름 참 중요하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는 직접 장명을 오랜 세월 해왔고 또 이름 감정을 만 명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자를 쓰고 어떤 한자를 쓴과 동시에 벌써 사주를 보지 않고도 이런 부분이 허하다,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 상대의 명함에 한자만 써있어도, 사주를 모르고 한자만 써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줄줄이 제가 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 이름에게 많은 사람들이 맑을 숫자를 씁니다. 여자 이름에 숫자를 많이 씁니다. 숙자를 쓰는 사람들 10중 8구 부부 문제에 대해서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부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여자 이름에서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밑자. 자, 이것도 당연히 부부 문제에 대한 생채기, 부부에 대한 아픔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갖고 큰 산을 넘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큰 산이라는 것은 이혼 문제나 아니면 서로가 극한 대립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들 자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 자자 참 많습니다. 이 자자를 쓰면 말 그대로 자식에 대한 근심을 갖게 된다. 자녀에 대한 아픔이지, 자녀에 대한. 자녀를 위해서 송아리 하고 자녀에 대한 가슴을 한다. 또한 당연히 여기서 이 자자는 쌍으로 치고 들어온다. 부부 문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순할 순자를 쓴다, 만약에. 순할 순자를 쓰면은 이건 뭐냐? 이것 또한 부부 문제겠죠. 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변에 이런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10중 8, 9은 한두 명은 괜찮습니다. 사주에 상관없이 이런 문제를 갖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자에는 이러한 힘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한가, 어떻게 지었을 때 중요한가, 오늘 그걸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주를 우리가 장명을 할 때는 연월일식, 태어나면 사주 여덟 글자를 꼽습니다. 그 중에서 사주를 분석해서 뭐가 부족한가, 넘치는 것은 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완 보강 작업이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주를 잘 도와주고 보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주를 하나의 형체, 우리 인체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주 타고난 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변경할 수가 없다. 사주를 우리가 변경해서 내가 싫다고 해서 사주를 변화시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타고난 걸, 타고난 것을 이름은 그 사주 인체에 맞게 옷을 재단을 해주는 것이죠. 맞게 이름을 인체에 맞게 해줬을 때, 거기에 컬러를 입히고 잘 맞게 해줬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후천적이지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름을 지어서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주 원국에서 풀어보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넘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주 팔자에서도 오행상 목이 부족하다, 화가 부족하다, 뭐가 다 부족한 것이 있다, 넘치는 것이 있다. 넘친다는 건 당연히 가라이트네. 가서 억부. 억한 것을, 예를 들면 강한 것을 오히려 눌러줘야겠죠. 목 자체에서는 반드시 양과 음이 나옵니다. 양자, 양의 목이냐, 음이냐. 양목인 간목을 이야기해도 을목, 음목 자체는 을목을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 목 기운 자체가 부족한데, 간목이 필요할 정도냐, 을목이 필요할 정도냐, 당연히 이게 부배를 대한다. 목만 부족하다 해서 아무 목이라도 잡아주면 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했죠. 예를 들면 화 같은 경우도 양화가 있고 음화가 있습니다. 양화. 음화가 있어요. 음. 양화는 뭐냐면 병화를 이야기해주고 음화는 정화를 이야기해줍니다. 얘는 태양이고 얘는 달빛이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정화가 필요할 때는 정화에 대한 글자를 작업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다, 얘는 병화가, 강렬한 병화가 필요하다면 병화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제대로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한겨울상의 임자입니다. 임자고 예를 들면 태생에서 예를 들면 축이 있다. 갑 자체가 이렇고 갑인이고 이렇게 있을 경우에 얘가 나무에서 한겨울 굉장히 춥고 냉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장명을 할 때 이렇게 춥고 냉한 기운에 이 나무가 우두르르 떨고 있을 때
뭘 도와주냐, 병화를 도와주냐, 정화를 도와주냐, 이때 시가 중요하긴 중요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만 해도 이런 경우에 병화를 도와주냐, 12월달 한 겨울이라면 뭐냐, 이럴 때는 오히려 병 자체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만약에 자월이었다면, 자월이었다면 정화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불화면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불화면. 불화면을 집어넣고 장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불꽃섭자를 만약에 해줬다. 불꽃섭자, 이게 불화면을 해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추원이면 금방 지나면 입춘이, 이미 이때는 이 대지에 강렬한 태양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나들변이 들어가야겠죠. 나들변. 그래서 이렇게 나들변이 장명에서 틀어가줘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 반대로 이렇게 어긋나 있을 때 같은 화인데도 조금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뭐냐 좀 더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검증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주에서 사주 원판에서 오행상 목화 토금수에서 뭐가 부족하냐, 뭐가 넘치냐, 그리고 부족한 거에서도 뭐냐, 은이냐 양이냐를 따져갖고 제대로 장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명에서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밝을 현자입니다. 밝을 현자를 보면 이 앞에는 불화면이 있어요. 이 정화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검은 현자는 수의 기운 자체, 어둠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화와 수의 기운 자체가 있는 글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불화면이 있다고 쓰면 안 돼요. 수의 기운 자체도 필요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자 같은 경우도 밝을 현자도 반드시 장명에서 제대로 구별해서 써줘야 하는데 화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잡으시는 이런 겨울생에게는 이렇게 자월이다, 갑자의 자월이다, 아니 갑자의 추월이다 했을 때 이렇게 했다면 얘 글자는 얘는 이 현에 묻혀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밝을 현이지만 희자는 역할을 못한다. 이럴 때는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일광현자를 쓰는 게 좋겠죠. 일광현 햇빛 글자거든요. 이래요. 나들변자에다가 볼견자, 볼견자도 보일 시자니까 화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훨씬 더 일광현자가 더 낫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장명을 할 때 어떤 글자를 쓸 것인가, 이것은 사주 원판에서 이렇게 일단은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사주를 놓고 분석해서 아 여기는 화다, 여기는 토다, 여기는 금이다, 수다, 목이다, 어떤 글자를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일단 이렇게 찾아내면 장명을 해야 합니다. 장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양이 있다. 음양이라는 것은 이름 세 글자에서, 이름 세 글자에서 예를 들면 김명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6회고 8회고 8회, 이게 전부 다 짝수예요. 이렇게 있을 경우 음양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짝수만 다 있거나 홀수로 있을 때, 홀수로 있을 때 이 건 세월 건자입니다. 이 건 외자로 있을 때 얘는 군자고 얘는 7회예요. 이렇게 홀수로만 있을 때는 뭐냐, 이것은 음양이 맞지 않다 이걸 얘기해요. 음양이 맞추면 어떤 역할이냐, 외통수, 외골수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음양을 먼저 맞춰줘라 이걸 이야기했죠. 두 번째, 음양을 맞고 난 다음에 삼원오행이라는 것이 있다. 삼원오행, 삼원오행이라는 것은 천지인을 이야기합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속에 이 당사자가 있다는 거죠. 삼원은 천지인을 이야기합니다. 삼자는 하늘과 땅과 천지인. 인.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름 이 두 글자에서, 이 두 글자에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찾는다.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기운이 있느냐, 이름 속에 천복이 있느냐, 종교의 기운이 있느냐, 정말 극적으로 때 기도를 했을 때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하늘의 기운이다 그러고, 지리라는 것은, 땅지자라는 것은 뭐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복이 어떤 것이니까 복이 있냐, 사람 복이 있냐 없냐, 이걸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인 삼원오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맞춰주겠다. 이런 경우가 되면 성에서 가성이라는 이름 플러스를 시키면 이게 구획이 되겠죠. 이건 이렇게 되면 16획이 되고 이렇게 돼서 24회, 이것을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생 이 당사자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장명에서 참고를 하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의 기운이 중요하냐 땅의 기운이 중요하냐 양쪽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 또한 사주 원판에서 하늘의 기운이 아니면 사람과의 복이 좋다면 굳이 이것을 더 만들 필요는 없다. 더 이상 건들 필요는 없다. 그런데 사주 원판에서 일복이 약할 때, 사음복이 약할 때는 반드시 삼혼오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종교가로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범행을 지을 때 아니면 그럴 때 종교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 하늘의 기운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혼오행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은 수리오행입니다. 숫자죠. 길수다 이렇게 보겠죠. 길수. 수리오행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함정 이것은 참 많습니다. 수리 획수죠. 획수에 대해서 장명하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면 좋은 이건 거의 길륜 반반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관대작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흉수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고건 전 총재 같은 경우도 19수 대흉수입니다. 성명학생은 가장 좋지 않아요. 고건 자 이분이 이름 자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수리 획수에서는 총 19획이니까 19획 이건 대흉수다 하죠. 근데 이분이 대흉수입니까? 정말 대통령만 못해먹었지 다 해먹은 사람 있잖아요. 장수 누리고 전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수리 오행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게 중요하진 않다. 그러나요 그래도 장명할 때는 수리 오행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 왜? 이왕이면 좋은 게 이왕이면 다홍치마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들이대면 안 된다. 근데 일반인들이 자주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타려면 수리오행이 다 맞아요. 왜? 그러니까 힘들게 찾아왔겠죠. 그러나 찾아오지 않는 사람 가서 유명한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찾아보면 수리오행이 흉수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그렇게 크게 참고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진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진심이라는 것이 진심. 진심과 용신론이겠죠.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이 무엇이냐? 그 오행을 따져가지고 이름을 입혀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주 명리학에서 용신 찾고 진심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걸 찾아서 10년, 20년 돼도 용신 찾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갖고 이름에 잘 장명을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정통 장명이다. 그럴 때 좋다는 거예요. 이름뿐만 아니라 건물 이름,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모든 제품에 대한 이름, 모두 이름에는 이렇게 이름이 잘 지어졌을 때 생명력이 있고 거기서 살아나고 꿈틀꿈틀 되는 것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잘 맞추게 되면 거기서 이름은 살아나고 꿈틀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명만큼은 정말 중요하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이 120에서 130세를 산다고 합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서 그 아이에 맞게 이름을 지어서 사주에서 정말 부족하다. 타고난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거냐? 부족한가? 바로 거기서 이름에서는 보안보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최대한 보안보강하고 그 이름을 그 아이 사이즈에 맞게 잘 지어줬을 때 그 아이는 그 아이의 특성대로 잘 갈 수밖에 없다 이걸요. 요즘은 이름도 더 세분화돼갖고 타고났을 때 이 아이가 문화예술 예체능이냐? 아니면 기술 쪽이냐 아니면 얘는 어머 쪽 문과 쪽이냐 이런 걸 얼마든지 유추해보고 찾아내서 거기 이름을 잡아줄 수 있고 이런 원칙을 근거를 가지고 다 맞춰졌을 때 장명에서는 최고의 기운을 간다. 단 하나 뭐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해서 금방 대박을 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허상이다 이거죠.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 때 그 이름을 갖고 학교 다닐 때 이름이 불려지고 그 이름에서 좋은 기운을 발휘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사회에서 어떤 자영업을 하든 밖에서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사회에 들어가서 소소를 하든 그 이름이 불려지고 또 그 이름이 승진이 되든 이렇게 나가줬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하자가 없게 만드는 것이 어차피 타고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사주에서 부족한 걸 찾아가지고 그걸 입혀주는 것이 장매이다. 그것이야말로 사주 명장의 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만큼은 잘 지어라. 이름만큼은 함부로 짓지 마라.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냐는 거에 그 이름대로 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많은 걸 사도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다 퇴색되었는데 이름은 내가 버릴 수가 없고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평생 가져가는 이 이름이 이왕이면 내 사이즈에 맞게 내 사주 운에
부족함은 부족한 것을 잘 채워서 잘 내 사이즈에 맞는 이름이 지어질 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실력 발휘하고 능력 발휘를 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럭비 선수 같은 경우는 럭비 선수의 옷을 맞춰야 돼요. 권투 선수에게 마치 큰 옷을 입혀놓고 두터운 옷을 입혀놓고 권투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볍게 옷을 입혀놓고 뛰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명도 뭐냐? 사이즈에 맞게, 검에 맞게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만큼은 함부로 짓지 말아라. 마구잡이로 이름을 짓지만은 그냥 자기 뜻대로 짓지만 그럴 경우 결국은 뭐냐? 이름을 개명하러 오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름을 잘 지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냐? 사주명리는 어차피 제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명리학 하는 사람은 여기서 부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름만큼은 사주를 전체를 다 분석하기 때문에 조밀조밀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가 뭐가 어떤가 이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고 이름에는 논리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음양오행을 찾고 음영을 찾고 사본오행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나머지 수리오행까지 전체를 맞췄을 때 그게 이름으로서 한 해의 작품으로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활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야말로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 건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새로운 작품도 이름이 잘 지어질 때 그 이름값을 하게 되고 길게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만큼은 함부로 짓지 마자. 이름만큼은 그래도 잘 짓고 이름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이름이 사주에서 이렇게 잘 지은 이름들이 그래도 괜찮은가. 그걸 제가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자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누구한테 이름을 짓더라도 이름만큼은 제대로 꼼꼼하게 잘 짓는 사람에게 의뢰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